오늘 아침마당 게스트의 자리는요, LA 머무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목회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두가 모이지 않던 교회가 문을 닫던 시기였죠. 팬데믹 시기 2019년 8월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꿋꿋이 교회를 이어가고 계신 젊은 목사님이세요. 오늘 김문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 여정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채널로요.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인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LA에서 머무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문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 머무는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요. 네. 네, LA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저희 교회가 피코하고요. 그리고 사우스 버링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교회, 루트란 교회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이제 렌트해서 예배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아, 주일 예배가 몇 시에 있나요? 주일 예배는 현재 11시에 예, 드리고 있고요. 네. 네. 토요일 새벽 한번 또 아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머무는 교회 이름이 이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름을 목사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교회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성도들과 함께 이제 공모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당시 이제 주일 순서지 뭐 주보랄 것도 없고 이렇게 순서지에 항상 위쪽에다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 머무는 교회를 공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들을 다 제치고 결국 이제 그 이름이 선택이 된 거죠. 네. 네. 성경 말씀이 또 토대가 되는 네, 게 네. 있죠.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네. 아, 이렇게 이런 교회면 좀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이제 표기를 이제 한 건데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 그 이름이 선택이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주님의 눈과 시선이 머무는 교회. 네, 네 이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웹사이트 주소도 staychurch.org이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머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보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5월에 이제 야외 예배로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성도들 함께 모여가지고. 네. 예, 야외 예배로 모처럼 좀 바람도 쐬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 성도님들이 그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어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네. 멋지게 말씀을 네. 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개척한 지가 4년이 되셨잖아요. 근데 시기가 날짜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시기예요. 네, 2019년 맞습니다. 보통 2월, 3월 정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네, 모든 그렇죠. 게 이제 셧다운 되면서 교회도 모일 수 없게 되었는데 2019년 8월에 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짜만 보면 아 원래 개척을 하려고 마음이 있으셨는데 좀 3월에 하려다 미루어서 8월이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계획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전에는 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딱히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아 원래 없으셨어요? 예. 네.
그냥 항상 교회들이 이렇게 참 많이 세워져 있는데 네. 또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 세워진 교회들을 더 잘 세우는 것 그것도 좀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개척의 마음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좀 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요청을 원래 섬기시던 교회를 사임하고 네. 잠시 이제 트랜지션 기간이 네. 있는 네. 동안에 그렇죠. 아시던 예. 성도님들이 예. 아, 예. 교회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받으셨던 거죠.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거절했어요. 아. 예. 그런 마음이 저는 개척은 아니라는 생각이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거절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던 것 같으세요?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사명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개척하시는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미리미리 다 그냥 준비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사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오히려 세워진 교회들, 좀 상처받은 교회들, 아픈 교회들을 좀 잘 다독이고 위로하고 세우는 게 어떤가 이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성도님들의 요청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뭐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럼 좀 시간을 몇 주만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우리 시간을 갖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제 주시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그 시간을 갖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셨었어요? 한 2주 정도, 2, 3주 된 것 같아요. 아, 예, 네. 한 3주 정도. 네.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성도님을 통해서 들으셨고 네. 거두절미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네.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나요? 아유, 뭐 저희 아내도 급구 반대. 네, 뭐 개척하려면 나는 못한다. 아, 네. 네, 당신 혼자 하든지 개척은 아니다. 사실 저희 아내도 처음에 네. 동일한 저보다 더 사실 완강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요청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부부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거절할 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해서 이제 개척을 특별한 준비 없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맞습니다. 예, 예. 기도 가운데 또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네요.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의 머무는 교회가 또 LA에 세워진 건데요.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머무는 네. 교회를 네 어떻게 소개를 하시고 싶으세요? 저희 교회는 작지만 따뜻한 교회. 따뜻한 교회. 네.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참 따뜻하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항상 함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는 좀 따뜻한 교회로 지어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에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머무는 교회는 예. 따뜻한 교회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진에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네. 네. 이렇게 식사를 함께 교제로 나누는 그런 네. 사진과 영상들도 제가 봤었는데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주방도 옆에 있는 건가요? 이제 주방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좀 거기에서 쿡을 할 수는 없는 예, 좀 간소화된 그런 주방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뭐 티 정도 마실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섬기는 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손수 해오세요. 예, 몇 분들이 이렇게 각자 맡아서 네. 음식 한 가지씩 해가지고 오셔서 네. 함께 예, 주일 점심 이제 애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푸짐하더라고요. 비빔밥 메뉴였는데 예. 여러 가지 나물과 최고의 음식이죠. 그렇죠. 예. 네. 거의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이제 대장금 비슷한 예. 요리 실력 있으셔서 네. 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네. 예,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네. 따뜻한 예.
교재와 식사가 그럼요, 네, 그럼요. 준비되어 네.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들도 이게 사진에 몇 명 보였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있지요. 예, 지금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두 명 아이들이 현재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두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아주 이렇게 예. 잘 모임하고 있고 네. 교제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지는 4년이 되셨지만 첫 그 담임 목회로서는 처음이 아니셨고 네. 또 이전에 사역을 5년이나 하셨던 담임 목회로 네. 담임 목사님으로 네. 네. 하셨던 교회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네. 네. 그냥 보면은 같은 담임 목회지만 또 처음에 목회하셨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청빙을 받으�셔서 네, 가서 5년 동안 목회를 예, 하셨고 예. 지금 머무는 교회는 담임 목회지만 처음부터 시작인 네, 맞습니다. 네, 개척을 하신 거죠. 예, 네. 맞아요. 뭔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신 목사님으로서. 그럼요. 그럼요. 우선 이제 좀 그 청빙이 된 교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네. 교회가 잘 세팅이 돼 있고 모든 것이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반들이 잘 다져져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반면 그러나 여전히 이제 교회가 거의 한 40년 이상 세워졌던 교회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교회에서 또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도 있었고 예, 그리고 목회적 고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반면 이제 교회를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우선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게 단점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소위 맨땅에 헤딩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과 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함께 마음을 모인 성도들이 같은 비전과 같은 지향점과 그죠 같은 꿈을 가지고 그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든지 함께 시도하며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장단점이 예. 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말 맨땅에 헤딩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강대상부터 네. 교회 예배를 드릴 공간 네. 확보부터 네. 뭐 하다못해 피아노 키보드 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예배에. 그렇죠. 예. 어떻게 준비가 되셨고 건물은 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처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이제 바로 공간으로 가기는 했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지하 강의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 강대상도 없고요. 그냥 강의하는 탁자 같은 그런 것과 그리고 음향 장비도 없고 그냥 제가 기타 하나 들고 마이크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었죠. 네. 네. 지금 4년 되셨는데 네. 항상 첫 돌, 이렇게 첫 생일은 의미가 있고 가장 또 기쁘잖아요. 네. 1주년 예배 때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1주년 예배를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모임을 가질 수가 2020년이었잖아요. 예. 1주년이라고 네. 해도 2020년 네. 8월 이제 팬데믹에 막 한 가운데 예, 진입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예배 장소도 폐쇄되고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카톡 라이브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찍어서 또 이제 또 보내드리고 이제 네.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1주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신방하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아파트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방문 찾아가서 그 앞에서 예, 마스크 네. 쓰고 가서 이제 인사 나누고 작은 선물 준비해서 나누고 교제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으로 1주년을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염려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과연 이런 환경들을 다 뛰어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과 걱정이 이제 제 자신에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제가 그 1주년 때 비록 예배를 우리가 모임은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성도들 신방하고 예배 이제 교제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제안해 주셨던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나그네 여정 속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사람이 좀 부족하고 예배 공간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인가?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세우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지금 초라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불편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 주의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깨닫게 하셨고 좀 자유함과 오히려 그 시간들을 더 좀 그래도 기쁘게 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예. 그때 1주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또 가지고 여기까지 그럼요. 또 3년을 네, 더 네, 그 늘 그 마음 네.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개척을 앞두고 시작하시면서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또 시작을 하시면 또 달려가잖아요. 기차를 그렇죠. 타면 기차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네, 예, 예. 네, 시작하시면서 또 지내오시면서 그 처음에 가지셨던 고민과 걱정이 어떻게 좀 없어지고 또 확신이 이렇게 생기셨나요, 목사님? 뭐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끊임없는 영적인 스트럭이 있지만 네. 그런데 그때 그 주신 마음을 이렇게 늘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가야 할 방향, 목적을 또 이렇게 다시 다잡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보다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지요. 네. 예. 예. 그래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표정 가운데도 네. 그 자유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목사님 그 교인분들 지금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예. 또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시고 싶으세요? 또 얼굴 보고 하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고맙고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이라는 시간 지나면서 정말 교회가 모일 수 없을 때 굉장히 다 답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소위 규모 있고 좀 갖추어진 교회로 갈 법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간을 끝까지 이렇게 우직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족한 종인데 연소한 종이고 그렇게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뭉클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 머무는 교회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뭐 다른 교회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래도 좀 연세가
젊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네, 점점 맞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니어 목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 상대적으로 좀 젊으시기 때문에 글쎄 좀 어렵거나 설교할 때도 뭔가 예시도 좀 나이를 고려해서 예시를 해야 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대하시기가 좀. 아무래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 네. 예, 부교역자 때도 예, 청년들하고도 오래 하고 네. 제 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아, 그 코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젊은 예, 예. 피가 흐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목회 여정 속에서는 네. 굉장히 저를 진중하게 저를 닦으시는 것 같아요. 네. 빚으시고 그래서 시니어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계속 만나왔고 오랫동안 만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대다수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또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가급적 예, 가급적 그냥 제 스타일로 하려고도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좋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반면 또 옆에 있는 젊으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좀 거의 뭐 이제 어른스러워져 간다고 느낌이 예, 그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맞춰가야 하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예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가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목사님이 굳이 내가 교회 하나를 개척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그 당시에 내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 꿈꾸고 시작하셨나요? 네. 항상 제 인생 가운데 늘 두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여야 하고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꿈 교회가 가져야 될 꿈이 동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목회관을 지탱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이제 저의 목회관을 세우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 가치가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 또 외형적인 거, 뭐 사람 숫자, 뭐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평가하는 시대인데 오히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좀 꿈꾸는 교회로 좀 세워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마당 우리 머무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문수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쭉 듣고 계실 텐데 목사님으로서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에게 또 격려와 뭔가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의 검,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 주시고 싶으세요? 이 이민자의 삶이 이렇게 곁에서 또 가까이에서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녹록지 않은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다고 또 애쓰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제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주셨는데 아이가 이 엄마 품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신자는 어머니의 품인 교회를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픈 부분이 있을 때 좌절과 낙심이 들 때 또 위로와 또 위안을 받고 싶을 때 바로 어머니의 품인 교회에 들어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얻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가슴이 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목사님의 목회 여정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이렇게 아침마당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소식 머무는 교회 관련된 좋은 소식 또 나중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